금전은 내 사업이 넓혀지면 금전은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무호생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면 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저희가 말띠분들의 내년 신년 운세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하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말띠분들 올해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분들 많은데. 그렇죠. 많죠. 네. 신년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이분들 올해 개면년에는 조금 어떻게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개면년, 쉽게 얘기해서 개면년에 말띠 가시신 분들이 사기도 많이 당했고, 그리고 금전 판란도 많았고, 대인 관계도 뒤틀린 게 많았고, 모든 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런, 말띠 가지신 성향 자체가, 한 해가 개면년이 너무 힘들었다. 내년을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개면년에 말띠 가진 이제 띠 성향 자체가 힘든 한 해였어. 초반부터 그렇고 하반기도 그렇고 우리 쉽게 얘기해서 6월달 7월달 지금 하반기를 봐도 너무 힘들거든요. 네네. 근데 내년 수로가 넘어갔을 때 띠 자체가 확 바뀌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띠가 올해는 힘들었지만 내년 수로 넘어가는 말띠들은 희망차게 달릴 수도 있고 안주하지 않고 내 행복을 찾아가는 행운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행복을 내 거를 만들어야지 남한테 주지 말고 내 거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내년 수에는 우리 갑진년에는 모든 게 잘 풀리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씀처럼 우리 말띠분들이 내년에는 정말 잘 풀리시는데 올해는 정말 힘드셨던 분들 많았어요. 많아요. 엄청 많았어요. 좀 어떤 부분이 그럼 가장 말띠분들이 힘들어요? 대부분 금전, 그리고 대인관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정적으로 되게 힘드셨어요. 해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혼을 한다든지 사업적으로 망한다든지 금전 판란이 많았단 말이야 올해는. 그러니까 내년 수에 갔을 때는 내년은 그런 게 무마되는 해운년이에요. 가라앉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고 사시면 모든 게 잘 풀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개면 쉽게 얘기해서 개면년에 말띠 가진 성향 자체가 가정적으로도 힘들었고 사업적으로도 힘들었고 직장 내에서도 치이고 그리고 금전으로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년은 그런 게 다 메꿔지고 다 메꿔지는 해운년이거든요. 모든 게 잘 풀리니까 내년을 바라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띠분들 올해는 좀 힘드셨던 분들 많더라도 내년에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내년 신년 운세로 들어가 볼게요. 네. 내년 말띠분들 그러면 좀 어떤 부분이 가장 또 좋아질 걸로 보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대인관계도 괜찮지만요. 네. 금전도 괜찮습니다. 네네. 우리가 금전이 안 풀렸어요 올해는. 네. 그렇지만 내년 수에는 우리 말띠 가진 띠 성향 자체가 금전으로 내 거를 만드는 해운년이에요. 남한테 가 있던 게 다 나한테 들어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마음먹고 뜻먹은 일 하나하나 잘 풀리시고 다 내 거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용기 잃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뺏겼던 게 있다면 내년에는 이제 본인 걸로 그렇죠. 찾을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말띠분들 또 가장 신년이라고 하면 궁금해하실 만한 게 좀 새로운 거를 좀 도전해보는 거 사업 쪽이라면 이사 쪽도 마찬가지고 변화를 조금 가져가도 될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내년에 말띠분들은 이동수가 좀 많으세요. 우리가 가게를 한다. 네네. 가게를 한다 그러면 다른 매장을 옮기는 경향도 있을 거고, 네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이동수가 많으세요. 이 시기에서 내 직장에서 여기서 괜찮지만 네네. 다른 데를 또 옮길 수 있는 해운년도 되고, 이동수가 좀 많은 해운년이에요, 말띠분들이. 그것만 유념하시면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말띠분들도 여러 가지 나이대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나이대별로도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처음 우리 34살 말띠분들 좀 내년에 어떻게 보이시나요? 34살 경호생인데 경호생 하신 분들이 대부분 직장 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장 내에서 이동수가 좀 많으세요. 우리가 쉽게 해서 이직을 한다는 게 아니고 뭐 내가 잘못돼서 잘린다는 그런 게 아니고 더 높은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고 부서를 옮긴다든지 그런 해운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거를 잘 만드셔야 돼. 내 거만 잘 만드시면 내년에 승진도 하시고 모든 게 잘 풀려요. 근데 금전도 그렇지만 이 사업적으로 대인관계가 너무 원활하게 잘 풀리기 때문에 그것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럼 그 다음 우리 46살 말주분들은 좀 어떨까요? 46 무호생들인데, 이거 무호생 같은 경우는, 아까도 지금 똑같아 34살 말띠분들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근데 내 사업적으로 한다면 내 사업이 번창하는 해운년이에요. 업장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시기에서 다른 데 다시 시기에서 2호정을 차린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 금전은 내 사업이 넓혀지면 금전은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무호생들이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우리 58세 말띠분들 좀 어떻게 보시죠? 네, 병호생들. 네. 병호생 말띠분들은 특히 건강을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건강에 유의만 하시면 조심만 하시면 특히 내년 새 짝수니까 필히 종합검진 받아보세요. 그리고 안에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만 주의하시면 금전이고 가정이고 모든 게 다 원활하게 풀릴 거라서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병호생 말띠분들도 좀 새해에는 좀 새로운 거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시도해봐도 괜찮으실까요? 아, 그럼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셨던 것들 과감하게 한번 해봐도 괜찮겠죠? 좋죠.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70세 말띠분들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갑오생인데 이 갑오생 분들은 이제는 대부분 이제 말년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말년이 내 말년은 어떨까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 자체가 건강만 우선 주의 좀 해주세요. 건강만 주의하시면 말년은 물 흐르듯이 천천히 잘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띠분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은 만큼 그럼요. 건강 쪽을 조금 주의를 하는 게 네네.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건강 쪽만 주의한다면 내년에는 노력했던 것만큼의 보상이 당연히 이루어질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말띠분들 10년 연세 이야기 나눠보았고 마지막으로 말띠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띠 가지신 이제 우리 띠 갖고 계신 분들 지금까지 개면에 되게 힘드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갑진년에는 희망과 행복이 우리 말띠 가지신 분들이 모든 걸 다 가져갔으면 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모든 걸 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